울진군은 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 검사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19일 울진군 컴퓨터 교육장에서 첫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에 앞서 전창걸 울진군수와 김용석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본부장은 이번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인사말, 교육소개 등을 전달하며 연로하신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변에도 많이 알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그 노령자를 대상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으러 포항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가기도 힘들고 또 하루라는 시간을 소비를 해야 돼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없애고자 우리 군에서 정보화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여기 와서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공무원들이 도와주면은 포항까지 안 가고도 편안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분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이렇게 자문을 구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래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료원에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이 교육 신청을 또 같이 하게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 7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고 싶은 분들은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은 울진읍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도 운전면허 갱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난주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런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접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갖다 개방을 하고 여기서 어르신들을 갖다가 교육을 할수 있게끔 편안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갖다 먼저 하셔갖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어르신들이 이걸 하시는데 어떤 걸 어려워하더라 그런 걸 갖다 좀 파악을 하러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처음 한다고 하는데 울진군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가 할걸 갖다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직은 제가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키는 것부터 회원 가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교육을 받아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분들이 하기엔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지금 현장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해서 나중에라도 조금 편안하게 할수 있게끔 교육 과정을 갖다가 좀 프로그램을 조금 편안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통안전교육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선별 검사와 더불어 받아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2018년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울진군 관내 고령 운전자들은 포항까지 나가 포항교통안전교육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포항 그 자동차 검사소 거기에 와서 검사 잠시 하라는 그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사실 울진에서 장단 기한을 가려면 천천히 가도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 하루 온종일 그참또 안전 문제도 있고 굉장히 참 머리가 나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저 울진군 그참 전창걸 군수님께서 뭐 이래 비례해 주신지 우선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참그 덕이 되고 또 앞으로도 참 여러 가지 그참 우리 노령에 대한 그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교통안전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되었지만 인터넷 활용 능력이 부족하고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고령 운전자들은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울진군은 거주지와 가까운 군천 컴퓨터 교육장과 나물진 민원센터 두 곳에 교통안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령의 운전자들이 정기적으로 집합하여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의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집합 수강 과정은 도로교통공단 회원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교육 확인 증 출력 등 3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치매 선별 검사 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날짜에 수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1회 교육 인원은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군민에 대한 울진군의 각별한 국민 사랑으로 시작된 전국 최초의 고령자를 위한 온라인 교통 안전교육 집합 수강이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